공군사관학교 학생들끼리 이성교제를 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실제로 공군사관학교는 1학년생도에게는 이성교제를 하지 못하도록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인권위가 이것은 차별행위라면서 규율을 개선하라는 권고를 냈고요. 이에 대해서 공사 측이 거부 의사를 분명히 하면서 지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육사생도가 약혼자와 성관계 가졌다가 퇴학당하는 사건으로 갑론을박이 여전한데 이번에는 공군사관학교의 규율까지 도마에 오른 셈이네요. 들으면서 판단을 해보시죠. 자, 그러면은 공군사관학교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문순식 공사 정훈 공보실장입니다. 아, 숙령님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예. 1학년 생도 간의 이성교제 금지, 이게 무슨 이유인가요? 아, 네, 먼저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 아, 이성교제는 사적인 영역으로 볼 수 있겠죠? 예. 아, 그러나 이제 사관학교 교육 목적과 특수성을 고려했을 때에, 아, 생도 상호 간의 그, 또 학년에 따른 구분과 유기질서 확립이 필요하다 판단돼서, 예, 예. 1학년 생도에 한해서 이성교제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사관생도 전체의 이성교제 제한이 아니라 예. 1학년 말씀드린 것처럼 1학년 생도에 한해서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한을 하고 있고요. 물론 1학년 생도라도 외부인과 이성교제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예. 근데 지금 말씀하신 와중에 위계질서가 워낙 강한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1학년만 금지시킨다. 이 부분이 이제 일반인이 듣기에는 언뜻 이해가 안 가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선배생도가 2학년이나 3학년, 4학년 생도가 1학년 생도에게 이성 교제를 강요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아. 그때는 1학년 생도가 굉장히 그 애매한 입장에 처할 수가 있고 예. 거부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음흠. 따라서 이 이성 교제 제한은 1학년 생도를 보호하기 위한 성격이 굉장히 강합니다. 오히려 1학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1학년만 금지를 해놓은 거다. 예, 맞습니다. 예. 저도 이제 사관학교를 졸업했지만, 예. 후배 학년 생도가 선배 학년 생도에 어떤 말이나 어떤 이제 뭐 제안에 대해서 이렇게 섣불리 이렇게 뭐 안 된다, 노라고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요. 그런 예. 특수성이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네네. 예. 그러면 2학년은 어떤가요? 2학년도 4학년이 사귀자고 하면 2학년도 어려운 건 마찬가지 아닌가요? 예,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 1학년 생도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갓 졸업하고 들어왔다는 점을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아. 사실 이제 군인을 만드는 1학년 교육과정의 특수성을 고려했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서 1학년 동안에 이제 어떤 이제 군사 재반에 대해서 예, 예. 규율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규정에 대한 준수, 군기 이런 전체적인 어떤 군인으로서의 자세를 우선 갖추게 되는 것이죠. 예. 그렇게 되고 이제 2학년이 되게 되면은 그런 것이 다 갖춰졌다는 이제 전제하에 이제 생도 이성 교제도 가능하고 예. 좀 더 고학년으로서의 어떤 군인수 교환과 자질을 함양하게 되는 겁니다. 네. 이거는 또 하나의 이유가 되겠네요. 아까 그 이유가 하나 있고 또 하나의 이유는 네네. 아직 군인으로서의 자세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성 교제 예. 연애를 한다는 거는 이게 좀 맞지 않는다 예. 군인으로서. 그렇죠 이제. 예. 사실 이 규정 같은 경우는 이제 미 공군 사관학교 같은 경우도 유사한 규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네. 근데 미국, 제가 좀 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은 미국의 육사인 웨스트포인트에서는 연애로라는 네네. 오솔길도 있다고 하던데요. 아, 그것이 좀 더 이제 내용을 알아봐야 되겠고요. 그것이 1학년생도는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예. 사실 그 점에 대해서는 좀 더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결국 1학년이라는 것에 방점을 찍는다. 아직 군인으로서의 네, 자세, 정신이 갖춰지지 않은 학생들이라는 것에 방점을 찍는다 이런 말씀이세요. 네, 그렇죠. 예. 그런데 인권위는 이런 규율은 헌법상 자기결정권과 예.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 동시에 합리성이 인정되지 않는 차별행위다. 이렇게 네, 네, 네. 얘기를 하면서 이걸 시정하라고 권고를 했거든요. 뭐라고 하시겠어요? 네, 사관학교는 일반 대학과 다르다는 어떤 출발점에서 인식이 필요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수호할 공군 정예 장교를 양성하는 곳이거든요. 네, 보람의 산실이라고 볼 수 있게 있는데 그러한 측면에 있어서 다분히 이제 그 일반 국민들이 보는 시각이 예? 어떤 일반 대학의 어떤 그 눈높이에서 그 사관학교를 보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갑자기 그런 생각은 네네. 드네요. 연애를 하는 것이 군인의 자세를 갖추는데 이게 방해가 된다라는 예. 논리라면
그러면 네. 1학년생은 TV를 본다든지 여가 생활을 한다든지 이게 다 군인의 자세에 어긋나는 건 아닌가? 왜 이성교제만 안 된다고 하는 것인가? 이런 질문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 부분이 이제 많이 고민해야 될 부분인데 네. 어떤 사과 연화의 개연성이 있고요. 아,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행동이 실제로 만약에 발생할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예방책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성교제를 통해서 불미스러운 상황이 벌어지는 것. 예, 특히 이제 1학년 같은 경우는 1학년 스스로 이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그 문신의 폭이 넓지가 않기 때문에 바라지 않는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이 교일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의 시대 상황이라든지 문화는 어땠을지 몰라도 지금 신세대들의 사고방식에는 맞지 않고 그들이 그동안 사실은 성문화라든지 이런 걸 어렸을 적부터 접했기 때문에 훨씬 네. 성교육도 많이 받고 예전에 비해서 말입니다. 네, 충분히 네, 네.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또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데 지금도 이 규제를 살려놓는다는 것은 좀 과잉 아니냐 이 지적은 어떻게 보세요? 공사관학교가 굉장히 치열한 경쟁을 뚫고 들어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사실 공사생도를 입교 전부터 일단 제한이 있을 것이다. 그걸 감내하고 들어오거든요. 이미 알고 들어온 것이다. 예, 다 알고 들어오는 겁니다, 이게. 예. 일반, 그래도 입교 선서를 할 때도 이런 규정에 대해서 준수하겠다고 선언을 하거든요. 그렇군요. 또 학교의 교육 목적과 특수성에 부합하도록 이렇게 교육이 임할 수 있다고 좀 그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네. 알고 들어왔지만 와보니 불합리하더라. 그러니까 후배들이라도 그렇게 하지 않도록 좀 규율을 바꿔주십시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네. 공사의 입장은 네. 그거란 말씀이세요. 네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네. 아, 공군사관학교의 입장을 먼저 들었습니다. 1학년생도는 연애 금지라는 규율. 인권 얘기를 들어봐야겠죠. 국가인권위원회 유영주 조사관 바로 연결을 해보죠. 아, 조사관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처음에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조사를 하게 되신 건가요? 네, 근본 진정사건 같은 경우 공군사관학교에 재학 중인 사관 생도가 예. 이성교제 관련 생활교육의 과도한 제한과 차별이라는 진정을 제기해서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 진정을 공사 학생이 그러니까 낸 거군요. 네, 네 그렇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다고 인권위는 생각을 해서 권고하신 겁니까? 네, 기본적으로 이성교제 금지는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과 또 여기에서 도출되는 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이라는 사실이 명백하고요. 이 사건 진정 같은 경우는 이것이 인권 침해로 볼 만큼 과도한 제한인지 또 1학년 학생만 달리 제한하는 것이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이런 것이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는데요. 예. 우선은 1학년 생도의 이성교제 여부가 사관학교 적응이라든지 교육 목적 달성에 반드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라고 보았고요. 두 번째는 일부 생도 일탈에 대한 우려를 또 1학년 생도 전체에 대한 제한으로 합리시킬 수 없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공사에서 상급생에 의한 이성교제 강요를 겪을 수 있다라는 주장을 했는데요. 예, 예. 이것은 1학년 생도의 문제만은 아니다라는 것으로 타 학년과 비교해서 합리성이 인정되지 않는 차별행위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앞에서 공사 측에 질문을 드렸어요. 왜 1학년만이냐? 그런 식으로 뭐 위계질서에 의해서 위학년이 사귀자 하면 거부 못한다. 이게 이유라면 2학년은 네. 어떻게 되는 거냐 질문을 드렸더니 그래도 2학년 정도 되면은 스스로에 대해서 판단을 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냐. 1학년은 이제 신입생이기 때문에 쉬운 말로 좀 어리둥절, 어리버리할 때가 아니냐 이런 얘기 하시던데요. 1학년 생도가 타학년에 비해서 뭐 나이라든지 경험차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미숙하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을 단정 지을 수는 없다는 것도 과도한 제한이라고 보았습니다. 인권위 측에서는요. 즉 자기 행복 추구권, 자기 결정권, 헌법상에 규제된 그것을 규제할 만큼 강하지 않다 이 말씀이시군요. 예, 그렇습니다. 아, 그런데 이제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미국에서도 미국에 있는 저 뭐 공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이런 데서도 비슷한 규제가 있다. 그럼 그런 선진국에서는 네. 왜 규제를 하겠는가? 이것은 일반 대학교가 아니라 공군사관학교, 즉 군인을 만드는 학교라는 거를 명심해야 된다. 그 차별성을 인정해야 된다 하시던데요. 우리나라 공군사관학교에 지금 관련 뭐 규정이 그 미국 공군을 조금 모태로 했다라고 또 알고 있고요. 아하. 그리고 이제 그 기본권이라는 것이 다른 것에 비해서 이성을 사귈 수 있는 이 자유 같은 경우는 예? 개인의 사적인 자유 영역과 밀접히 연관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기본권 제한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서 국가 안전보장이라든지 질서 유지나 공공복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법률로서만 제한을 하고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이 국가 권력이 이런 것들을 제안할 때는 보다 엄격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할수 있는데, 이성교제와 관련된 사관생도 생활비율 같은 경우는 하위 규정인 공사 예규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이라든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을 하였습니다. 어떤 기준에 대한 사실 해석은 사람마다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그 근거로 삼는 것이 법이라는 것인데, 그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했을 때는 이 기본권 제한, 공사의 이 제도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인권위는 내리신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공사 측은 안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럼 뭐 그 다음 대응이 있습니까? 저희가 이제 불수용에 대한 의견을 회신해 왔기 때문에 저희 법에 따라서 근거한 공고사관 그 공고 권고 불수용 사실을 언론에 이렇게 공표하기로 결정하게 그렇게 된 것입니다. 거군요. 그 이후에 어떤 이게 강압적인 이런 제한이 있을 수는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공론화로 우리가 한번 이런 자리를 마련한 거였는데, 우리 청취자들은 어떤 생각 가지셨을지 궁금하네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공군사관학교 1학년생들의 연예 금지 양측의 의견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 가지셨나요?